2020 월드컵 사상 첫 준우승의 주역인 현대구 3인방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. 기자회견도 하고 모교도 방문했는데 열기가 아이돌 팬미팅을 방불케 했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김현우, 최준 선수가 졸업 1년 만에 모교인 현대구에 떴습니다. 두 선수의 말 한마디와 동작 하나에 함성이 쏟아집니다. 현대구 3인방 중 소속팀 일정으로 오지 못한 오세훈 선수는 전화로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축구에 관심이 많은 학교라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. 후배들의 열기는 아이돌 팬미팅 못지 않았습니다. 팬미팅 다들 파이팅 하시고 한국 축구 새 역사 써주세요. 파이팅!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들의 입담이 다시 빛났습니다. 최준 선수는 4강에서 한 손가락 아트 세레머니에 상대방이 누구냐는 질문에 능청스러운 답변을 내놨고 당연히 팬분들과 이제 가족 엄마 아빠 김현우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별명을 묻자 막내 형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. 지시를 좀 많이 하거든요. 저희는 또 축구를 잘하는 동생이니까 또 그걸 할 수는 없고 몸값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막내지만 형 같다고 막내 형이라고. 하지만 웃음길을 거둔 이들은 울산 시민들이 현대구 3인방에게 보낸 응원에 감사하다며 이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울산을 더 알리기 위해 그리고 한국 축구를 더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. 울산 분들이 저희를 더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하도록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